역시 말씀 전에 우리 제가 준비한 사진이 몇 개 있습니다. 좀 같이 보시고 난 이후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걸 사진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예, 아마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무언가를 던지려고 두 젊은이가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죠. 두 번째인가요? 양을 한 마리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양을 구했다고 이제 안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양을 구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양을 잡아먹는 거였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24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읽었던 본문을 머릿속에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십시오. 좀 이렇게 짧게 줄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도 좀 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본문에는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포함한 바빌론이나 근동 지역에서는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읽으면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또 그 지도층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언짢은 마음, 어떻게 보면 진노하신 마음을 그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그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5절부터 24절까지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절과 4절까지 있는 내용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죠.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을 받은 이들 역시 그들의 양으로 주어진 백성들을 살펴야 하는데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그저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맡은 양떼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4절에서는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을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지 아니하였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였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들의 관심은 목자들의 관심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상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같이 무리와 따라오기 어려운 양들이 있었을 터이고 병들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따라오기 어려운 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다가 길을 놓쳐서 어디론가 잘못된 길로 가서 사라져버린 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은 그것들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이성만 채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목자라고 한다면, 양을 돌보는 목자라고 한다면 양들이 지금 물을 마셔야 할 때인지 혹은 풀을 뜯어야 할 때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떼를 몰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양떼를 몰아갔던 것이죠. 양이 풀을 뜯는지 물을 마셔야 하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는 양이 있어도 또 병이 들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양이 있어도 심지어 낙오하는 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목자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모든 과정을 잘 지나고 끝까지 살아남는 내 곁에 따라오는 양들만이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4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을까요? 목자들이 자기가 맡겨진 양을 함부로 대하고 돌보지 않았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된 자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을 치던 양과 목자의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목축을 주로 하는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경사회로 조금씩 이동을 해가기는 했겠지만 아직도 그들의 그 민족 안에 흐르는 그 전통인 목축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소도 있고 양도 있었겠죠. 양을 기르는 하여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야곱이나 이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시켜서 양을 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모자랄 때에는 양이 너무 많아 손이 모자랄 때에는 자녀들만으로는 다 커버가 되지 않았겠죠. 그럴 때에는 양떼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또 양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사람이 목동을 고용해서 쓰기 어려울 때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목동 하나를 두고 자기들의 양들을 함께 맡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양과 목자가 같이 공존하고 있긴 하지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이 동물보다는 존엄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지 않았겠죠. 사실 목자들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들이 없으면 당연히 목자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목자라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양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목자로서 살아갈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목자를 위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위해서 양들을 사거나 모아와서 그 목자에게 양을 맡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할 일을 갖게 된 것이 맞는 말이죠. 조금만 과장을 한다면 목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양은 목자를 고용하고 그 목자에게 양을 맡긴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주인이 직접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 양을 함부로 대하는, 자기가 자기 양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목자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양을 돌보고 그 양들을 주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된 자들입니다. 이런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비록 그 목자들이 주인의 자녀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그 일을 위임받고 주인의 양들을 잘 돌보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목자들이요. 그들은 양을 잘 돌보고 그 양들이 주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잘 자라가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맡아 있는 그 양들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이죠. 목적이 되어야 할 양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땅히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평온히 거할 수 있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까지도 맡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정작 한 일은
자신들의 주어진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었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극적으로는 백성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을 갖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들 돌아보질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요, 백성들을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양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양과의 관계는 이때 2600년 전의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더 작게는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나라와 가정의 이야기는 빼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은 아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한쪽에는 목사를 떠올릴 것이고 한쪽에는 양이 되는 평신도를 떠올릴 겁니다. 그 이해가 맞습니다. 목사들은 분명히 목양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은 목사들만이 들어야 할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제가 이 말씀을 두고 여기 서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목회자들끼리 잘 묵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될 테니까요. 사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교회 안에는 목사들 외에도 수많은 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지사님들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는 항중직들도 있고요. 또 각 재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 맡고 작은 그룹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이나 또 교회 학교에서 각 부서를 섬기는 또 작은 반이지만 그 반을 목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어떠한 크기든 그 그룹을 맡아서 인도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목자라는 말입니다. 더 넓게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앉아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분도 목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해야 하고요. 양들을 향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표가 납니다. 때로는 말을 안 듣는 양들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맡아서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그룹을 또는 그 생명을 인도하는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자원하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한다면은 과연 몇 명이나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천하보다 사랑하는 한 생명을 위해 나를 세우시고 그를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자지요.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목자가 된 이상 이제는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보다 내게 맡겨진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한 그가 아니라 그를 위한 내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 된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위해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양떼를 맡겼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위해 더 이상 참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그 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그 양들을 통해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있던 그 목자들을 대신할 새로운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목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에스겔보다 500여 년 전에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500여 년 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혈통적인 면만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생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받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목자가 오게 될 것이라고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겔을 통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께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는 다윗보다 훨씬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 대목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그리고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자가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다거나 그가 돌보는 양이 몇 마리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죠.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하는 의미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목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양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고 이해하며 돌볼 수 있는 목자를 만난다는 것이 큰 복이죠.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은 돌봄을 받아 점점 성장해 갈 수도 있고요, 착취를 당한 끝에 굶주림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만났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해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고백을 해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입을 벌려서 고백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양의 무리에 넣어주신 것이죠.
선한 목자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난 자들입니다. 그 자체가 복임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를 만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집안에 있는 장을 내다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피가 크다 보니 쉽게 내다버릴 수가 없어서 분해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뭐 장을 분해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사못이 보통 큰 게 박혀 있어요. 보통 손가락만한 것들이 박혀 있죠. 그걸 일일이 드라이버로 하나하나 다 풀어서 이제 빼야 합니다. 뭐 늘 하던 것처럼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그 나사못을 하나하나 풀렀습니다. 거의 다 분해가 되었을 무렵에 아들이 돌아와서 그 열심히 일하고 계신 아버지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사다 드린 드릴은 어디 있어요? 드릴을 썼으면 간단하게 해결했을 일인데 늘 해오던 버릇에 따라 드라이버를 먼저 든 겁니다. 시간도 훨씬 많이 걸렸고 힘도 더 많이 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목자를 만나는 복을 받아 누린다고 고백을 한다 해도 우리가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기자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험한 길을 가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양이 되었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득 쥐고 그것으로 인해 비틀거리는 걸음을 우리도 옮기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멀리만 계셔야 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의 모습 때문에, 예전의 그 습관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내 마음을 끓이고 걱정을 하다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더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신실한 목자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어려움은 결코 우리들을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주저앉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분에게 맡겨진 양들,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것은 다 내어놓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만은, 우리들의 시선만은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어린 소년 하나가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선고받고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의 내용을 어린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섯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영어로 읽으면 꼭 다섯 단어가 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입니다.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이 말씀을 그 아들의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손가락을 꼽을 때 그 아들의 손을 힘껏 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너의 목자가 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또 너의 목자로 신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지켜보던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아들은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오른손으로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언제나 붙잡겠다고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의 아이처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그 예수님께 고정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겠다고 하는 결단과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3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나의 뜻에 따라 내가 원한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것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목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양들을 위해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부회를 부르게 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세우신 목자로 세우시고 양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한 채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과 설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와 또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알고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또 그런 보살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선한 목자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어 선한 목자의 뒤를 쫓아가 철 따라 꼴을 얻으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기한 생명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하며 목자된 자들로서는 그들의 자리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 세워진 이들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움을 받은 자들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 그들이 세워진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되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